이 두 선수는 2라운드 때 한번 만났는데 조재호 선수가 2라운드 3세트 나와서 15-6으로 응우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조재호는 뭐 팀의 에이스로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역전하는 조재호. 역시 일목 접근을 파란 공으로 한 뒤돌려치기 선택을 했어요. 비껴치기 선택을 피하고 뒤돌려치기를 선택을 했고요.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공을 선택하는 거죠. 네. 자, 일목 접근가 아주 뭐 힘차게 돌아서 가운데로 왔고요. 옆돌리기 연속 득점. 시원시원합니다. 네. 마치 세트 초반은 뭐 몸을 풀겠다는 듯 뭐 한 점 한 점 이렇게 겨냥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옆돌리기인데, 자, 1, 2목 적구의 진행도, 1, 2목 적구의 키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내공의 각도도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모든 거 하면서 쉽나 봐요. 그럴 리가요. 하는 거 참 쉽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쉽게 보이게 만드는 게 또 조재호 선수의 능력이네요. 네. 보면은 1목 접구, 2목 접구 키스도 잘 뺐고요. 내공의 각도도 짧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참 잘 칩니다. 제가 해설한 게 참 민망해지고 있어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네, 어렵다고 하면은 쉽게 치고. 아, 이것도. 네. 나이스. 4대0. 그러니까 뭐 저의 당구 수준에선 참 어려워 보이는데 조재호 선수 수준에서는 쉽나 봐요. 지금 이것도 감아치기 쉬운 상황 아니었거든요. 참 잘 칩니다. 이 1부터 출신의 우리 김근호 해설위원이 또 겸손해지는 순간이 또 왔습니다. 1부터 출신이라고 해서 또 조재호 선수를 보고 있으면 그냥 잘 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리버스 갑니다. 자, 여기서 회전 필요하고요. 네. 2에서 3를 갈 때 회전이 조금 더 받아줬다. 네.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쿠션 이후에 휘어짐을 좀 더 만들려고 했을 것 같아요. 당점이 조금 낮다 보니까 휘어짐이 너무 늦게 발현됐거든요. 네. 그래도 멋진 라인이었네요. 4점을 뭐 첫 이닝에 기본 그냥 득점을 하고 들어가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자, 조금 부담감을 느끼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영훈 선수는. 아, 네. 좋습니다. 영훈도 멋지게 득점을 합니다. 응우엔 콕, 응우엔이 적어도 1승 정도는 챙겨줘야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승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에이스가 나와서 이제 2패를 해버리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응우엔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응협을 네. 상대로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조재호는 네. 이미 나와서 이제 1승을 챙겼고, 자, 이 경기가 오늘 이 매치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횡단인 것 같은데요. 이게 기울이 상당한데요. 자, 내공을 많이 뺐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걸려야 되는데요. 걸렸어요. 굉장히 침수를 보여주는 응우엔 선수예요. 네. 보통 보면 이제 횡단이 이 두께보단 조금 얇은 두께로 좁게 쪼개지는 게 훨씬 더 확률은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같이 거리가 멀고 두께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선 넉넉하게 뺐다가 들여보내는 것도 저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뒤돌려치기 뒤쪽 공간을 노려야 될 텐데요. 자, 파란 공의 진행이 파란 공의 진행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코너 쪽으로 도는 순간 이 배치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배치로 됩니다. 자, 4대2 두 점을 따라가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 파란 볼 컨트롤이 이렇게 또 만만치 않군요. 하여튼 뭐 일목적과 저렇게 힘차게
테이블 위를 씩씩하게 다니면 좀 불안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 그러면 쓰리뱅크가 너무 좋게 서 있어서 1, 2목 접구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데 네, 지금은 뭐 파란봉이 맞아도 들어가고 노란봉이 좀 맞아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워낙 좋았죠. 네. 저렇게 쓰리뱅크가 서 있는 상황에서는 뱅크샷이라고 해도 진짜 선수들 80% 이상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득점률이. 조재호 선수 아주 기분 좋게 네, 빠르게 선택을 했고 득점이 됐고요. 자, 득점이 계속되고 지금 페이스가 좋은데요. 아, 그리고 또 한 번 공이 뱅크샷 형태로 쓰고 있어요. 네. 지금 담당 PD가 리플레이를 잘 못 보여주고 있어요. 워낙 빠르게 전개되니까. 자, 아, 자 그래도 보여주네요. 자, 옆돌리기 길게. 이러다가 또 플레이 놓치실까봐 걱정되는데요. 네. 자, 득점 완벽하게 해냈고. 자, 근데 의외로 지금 원메이크 넣어치기를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왔다 갔다 지금 재고 있는데 원메이크 넣어치기가 좀 예민한가 봅니다. 좀 얇은 두께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어, 걸어치인가요? 걸어치네요. 야. 원메이크 예민하다 보고 그냥 걸어치겠습니까? 조재호 선수는 굳이 예민하게 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득점들이 뭐 뱅크샷이고 뭐 단타 득점이고 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고 있어요. 네. 굳이 예민하게 치는 것보다는 그냥 분리각만 만들어주면 걸어치기 훨씬 쉽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좋습니다. 10대2로 앞서 나가는 조재호. 15점 남자 단식 이 3세트 경기인데 용유엔코 공유엔 선수가 지금 뭘 해보기도 전에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네. 자, 살짝 스핀볼 형태를 만들어주겠죠. 돌리기. 자, 네, 스핀볼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옵션이 좀 너무 들들어갔어요. 자, 10대2로 조재호 선수가 앞서갑니다. 다음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켜치기 더블 쿠션이 상당히 예민한 두께고 대회전을 만들기에도 각도를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크게 만들어줬고요. 그래도 좀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응윤 선수도 이번 이닝에 뭔가 좀 역전 이상을 해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그래도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아주 좋게 섰습니다. 옆돌리기를 쳤을 때 1목 적구가 자연스럽게 코너 포지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치는 진짜 꼭 득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장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자, 파란볼은 코너로 갔고 득점이 됐는데 이 배치가 좋지 않게 만들어요. 이목 접구를 아무리 코너로 갖다 놔도 이목 접구 맞는 건 어떨 때 보면 약간 복불복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운이 필요하다는 거고 당구 경기가 이렇게 운이 50% 이상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은 게 이목 네. 접구 포지션 플레이를 잘해도 이목 접구가 조금 안 좋게 맞으면 그날 진짜 경기 안 풀리거든요. 네. 자, 안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을 볼 것 같은데 그렇죠? 뒤로 뺐다가 가긴 했는데 너무 많이 뺐어요. 지금은 그 횡단하는 폭을 최대한 넓혀주면은 확률이 제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앞쪽으로 갔다가 내공을 뒤쪽으로 끌림을 이용해서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예 내려오지를. 네, 그러니까 너무 원쿠션이 깊게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조합이 조금 불리한 조합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좀 편한 공을 줘버렸죠. 네, 조재호 선수도 받았어요. 네. 지금 조재호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은윤 선수 입장에서는 좀 뭔가 더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2점 득점하고 조재우 선수에게 배치를 내줬습니다. 다음 배치가 어렵게 섰습니다. 투뱅크를 바라보고 있나요? 자, 투뱅크를 원뱅크 넣어치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배치는 무회전 입사반사로 치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확률을 좀 넓히려면 그렇죠. 투뱅크로 갑니까? 자, 회전을 주고 투뱅크죠. 아, 지금은 너무 많이 뺐네요. 쿠션은 지금 이런 배치들 같은 경우는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무회전 입사반사로 치면 더 좋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파란 공이 큐거리도 어려웠고요. 근데 무회전 입사반사로 들어가게 되면 저 지금 노란 공의 위치보다 훨씬 더 큰 각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얇지 않은 이상. 그래서 앞쪽으로 뺐다가 투뱅크를 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아,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왼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또 코너에 좀 있고요. 그래도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뒤돌려치기 끌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앞돌리기로. 네. 이거 쉽지 않죠. 네. 지금 배치가 조금 애매했어요. 뒤돌려치기를 가기에도 종단하는 키스가 조금 보였고요. 앞돌리기를 가기에도 지금 여기서 또 네, 워낙 예민했거든요. 컨트롤한다고 했는데 네.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자, 조재호 선수 배치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조재호 선수라고 해도 이런 옆돌리기 짧게는 저 파란 공 위치가 너무 안 좋죠. 옆돌리기 짧게가 아니었군요. 직접 친 거였군요. 어떻게 서나요? 아, 좋게 섰습니다. 네. 그 당구 경기가 보면은 뭐 축구나 뭐 이런 경기와는 좀 경기보다는 훨씬 그게 덜하겠지만 축구도 공격 찬스, 득점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당구 경기도 득점 찬스가 왔을 때 다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결국은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유사하네요. 결정력,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결정력이 좋아야 좋은 선수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응원 선수는 여기서 다 득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브라보! 네, 득점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선수는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어떤 선수는 거기서 뭐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PBA는 그 찬스가 안 올 때도 있어요. 네, 찬스가 진짜 공격 찬스가 이렇게 딱 와야 되는데 공이 좋게 와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안 오는. 네, 끝날 때까지 뭐 근데 보통 잘 치는 선수들 한두 큐면 끝내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배치일 때 자, 지금은 좀 예민한 배치예요. 지금 상황 그래도 이 정도 그래도 잘 쳤어요. 네. 아, 좋습니다. 예민하기에도 그렇죠. 진짜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좋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배치도 집중해서 득점을 좀 연결해갈 필요가 있는 맞습니다. 응유엔 선수. 그렇게 해서 또 에버리지가 올라가는 거죠. 어려운 상황은 뭐 누구나 놓칠 수 있고 또 예민한 상황까지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옆돌리기 짧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사이 공간이 계속 눈에 들어올 거거든요. 자, 흰볼의 아래쪽 사이 공간. 자, 네, 항상 보면 저 상황이 네, 리버스 핸드가 걸릴 거를 예상을 하고 가기에는 각도가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지점을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아쉽죠. 네. 자, 그리고 조재우 선수 옆돌리기. 11대 6 더블 스코어. 네, 좋아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조금 난해하게 섰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재호 선수도 멈칫하죠.
횡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자, 횡단이에요. 아, 이게 안 맞았어요. 네. 이게 또 그 NBA 전용 테이블의 또 특징이 워낙 반발이 좋다 보니까 이 횡단이 진짜 좀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다른 테이블에 보다 좋아서 더 좋은 점이 있고 또 반발이 너무 세서 다른 테이블에 비해서 좀 불리한 점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대표적으로 이 횡단이에요. 좋은 점들은 코너를 이용하는 공들이 워낙 좋고 다 좋은 것도 좋은 점들이 많은데 횡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들죠. 선수들이 공유엔 코어 공유엔 자 안쪽으로 내렸어요. 잘쳤습니다. 성공. 아 멋진 공 나오네요. 공유 선수의 초반 기세가 워낙 좋았습니다만 공유엔 선수가 이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자 시원한 득점으로 추격을 합니다. 아 멋진 공이 나왔습니다. 예술 구성 공이 나왔고요. 그러네요. 당구의 매력을 뭐 물씬 보여주는 장면. 네. 아, 네. 그 득점이 그렇게 멋지게 되고 난 다음에 공이 좀 이쁘게 딱 섰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휴거리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앞돌리기. 얇게 저 사이 공간이. 자, 사이는 그 동호인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사이만 있으면 다 찾아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응우의 선수가 제 사이가 좀 떨어져 있으면 다 찾아가네요. 온 그러네요. 네. 네. 빠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다 빠지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자 그리고 공이 너무 좋게 섰습니다. 아, 네. 이렇게 충격이 있는 거죠. 본인 득점 못하고 이렇게 이제 뱅크샷까지 내줘버리면 상대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응우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겠습니다. 그렇죠. 세트 포인트 조재호. 자 마지막 1점이 그래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키스를 잘 빼고 가야 돼요. 자, 키스 잘 뺐고 네. 각도가 길어져야 되는데요. 와. 그러면